안녕하세요. 하루 요약입니다. 꼭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만 구독자 이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추석도 있었고, 감사 인사로 한복을 입고 왔습니다. 비록 잠옷 한복이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독자 이벤트는 조금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협찬도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잘안 돼서 불발이 났습니다. 제품을 고르고 디자인도 조금 의견이 들어가서 문구도 새겼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산 제품들로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채널이 좀더 크면 더 좋은 이벤트를 열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진짜 제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게임을 하려고 샀지만 계정을 삭제해서 안 쓰게 된 비운의 마우스입니다. 제품 자체는 정말 호평이 많아서 샀던 제품입니다. 모든 게임에도 적합하고 사무용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나름 제일 비싼 이벤트 상품입니다. 또 제가 너무 궁금해서 언박싱을 해버린 랜덤 박스였던 피규어입니다. 근데 이게 가챠가 조금 잘된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 귀여워요. 이거 뽑혔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푸딩이 나왔습니다. 네, 한 번만 보고 다시 박스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진짜 그냥 새 상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 읽어본 책인 카우치에 누워서라는 책입니다. 이건 조금 수위가 있어서 성인분들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네, 책 자체는 심리치료와 정신치료, 심리상담에 관한 소설책인데 정말 흥미롭게 읽었던 책입니다. 네, 제가 읽으면서 책을 정리하거나 제가 보기에 좋은 글귀들을 적은 메모지가 필요하시면 그것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트렁크 팬티입니다. 짠, 두 개입니다. 하나는 제가 입을 예정이고요. 이번 돈 팬티 아닙니다. 새 거예요. 네, 사이즈는 100입니다. 제가 보통 영상에 대부분 팬티를 입고 나와서 같은 제품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진짜 편해요. 대신 승부 팬티로는 부적합하니까 이점 유의해주세요. 여성분이시면 이걸 받아도 되는데 일기장으로 바꿔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이소에서 샀던 슬리퍼. 이거는 그냥 진짜 그냥 귀여워서 샀습니다. 이것도 한 번도 안 신어봤습니다. 상품들이 뭐 이래? 그냥 안 쓰는 거짬 처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아니에요. 이거 짬 처리 아닙니다. 다른 채널에 비하면 모자른 선물들이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품을 조금 많이 팔았던 제 채널에 맞는 구독자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소량으로만 사려고 했었는데 협찬이 불발되고 실 제품을 받아보니까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추가로 구매한 상품입니다. 제품은 한문장 일기라는 다이어리입니다. 제 채널에 일기를 적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를 나중에 보려면 불편할 게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년치 정도를 일기로 적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쓰고 싶을 때 언제든 쓸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보통 다이어리를 보면 캘린더랑 날짜가 적혀 있어서 이때가 아니면 못 쓰게 되는데 이건 자기가 쓰고 싶은 날, 쓸수 있는 정말 하루 요약을 할수 있는 일기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택배를 시켜가지고 한 3개 정도 분량을 더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구독자 이벤트 상품에도 편지도 같이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편지지는 이거예요. 정말 감사해서 댓글 영상으로만 표현해도 부족할 것 같아서 손편지도 같이 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어떠한 제품에 순수한 제공도 없고 순수 내돈내산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제 어떻게 이벤트를 시행하고 어떤 식으로 추첨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시행은 영상이 올라간 시점부터 23일 자정까지 댓글을 남겨주신 구독자분들만 추첨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시 꼭 채널 구독 정보가 공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추첨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의해 주세요. 너무 성의 없는 댓글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로 이응 이응, 나 줘, 축하 뭐 이런 식의 댓글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첨에 관련해서는 무작위로 할 예정입니다.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는 분도 있지만 남기시지 않고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은 무작위로 할 예정입니다. 네, 아마 집계를 마치고 생방을 켜서 실시간으로 추첨을 할 생각입니다. 최대한 주작이나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생방을 켜서 실시간으로 추첨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응원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매일 보자. 감사합니다.